안녕하세요, 스니커다입니다. 오늘은 스프링과 나이키 콜라보 제품하고 그리고 스투시하고 나이키 콜라보 제품 이두 제품 비교를 해드릴 건데요. 각각의 상품은 따로 리뷰를 해놨으니까 상품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그 리뷰 참고하시면 될 겁니다. 요즘에 이제 가을 돼서 이두 제품 사이에 어떤 거 살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, 저도 이 제품들을 각각 놓고 봤을 때는 두 제품 사이에 이제 사이즈에 대해서 크게 사이즈 차이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안 썼거든요. 근데 제가 슈프림 제품 리뷰하면서 스투시 제품하고 같이 놓고 보니까 사이즈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제 슈프림 리뷰할 때이두 제품을 비교를 해드리겠다고 미리 말씀을 드렸었고, 이렇게 오늘 리뷰를 하게 됐습니다. 두 제품 모두 US 사이즈로 L 사이즈고요. 표기는 동일합니다. 둘다 US 사이즈로 L 사이즈고. 물론 이제 브랜드하고 스타일마다 사이즈가 다르지만 이두 제품을 놓고 봤을 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슈프림 제품을 입고 VS 투시 제품을 입어도 충분할 만큼의 사이즈 차이가 납니다. 이 정도면 굉장히 사이즈 차이가 많이 나는 건데, 제가 그 슈프림 제품 리뷰할 때 말씀드렸었는데, 슈프림 같은 경우는 이제 완전한 오버핏은 아니고 약간 오버핏 형태의 후드티, 뭐그 정도 사이즈로 보시면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, 거기에 비하면은 이 스투시 같은 경우는 완전한 아우터 느낌의 사이즈입니다. 구독자분들 중에 뭐 슈프림 L 사이즈 가지고 계신데 그 핏이 마음에 드신다, 그런데 이제 스투시 제품도 같은 핏으로 구매를 하고 싶다, 같은 핏 느낌으로, 그러면은 스투시 제품 같은 경우는 사이즈들을 다운해야 되고요. 반대로 스투시 제품 뭐 L 사이즈 가지고 계신 분이 그 핏이 마음에 든다, 그핏 그대로 슈프림 제품을 구매하시고 싶다 하면은 슈프림 제품은 업하셔야 됩니다. 두 제품 모두 이제 그 단독으로 입기에는 예쁘지가 않고요. 레이어드 해서 입어야지 스타일이 완성되는 제품들이다 보니까, 처음에 이제 사이즈 선택하실 때 안에 맨투맨이나 뭐 두꺼운 후드나 그런 거 입을 거 충분히 감안하시고 처음에 사이즈 선택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. 뭐 나머지 부분은 스타일이니까 뭐 색상이나 디자인이나 그런 거는 이제 어떤 걸 구매하실지 구독자분들이 판단을 하시면 되고요. 사이즈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차이가 많이 나니까 충분히 고민하시고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앞으로도 다양한 제품 소개하는 채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